우리 불펜 보수 누가? 우리 불펜 보수 박재욱이라고. 박재욱이요? 강재욱입니다. 와. 나니 밤양. 예. 아, 박촌이라고 그러고. 다 조카하고 싶다 그러고. 부친 집했다. 왜 찍어요 또? 지영 선생 혼자 계세요 근데? 에? 지영 선생 혼자 계세요. 원래 인생은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혼자 가서 일찍 운동해야죠. 준비해야죠 일찍. 인생은 독고다이 아닙니까? 에,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뭐고, 일할 때는 또 우리는 단체 운동이긴 하지만 네.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인생 그랬잖아요, 독고다이라고. 인생은 혼자 가는 거죠. 그걸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빨리 느끼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인생은 딱 태어났을 때부터 딱 완성되게 태어났어야죠. 얼굴은 완성되진 않았어도 성격이라도 완성돼야죠. 아 근데 나 이제 유튜브 안 나간다고 했는데? 왜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너무 팔렸어요.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카메라에 담고 있으니까 얼굴 팔리죠. 중계에 맨날 나오시 TV에 맨날 나오시던데. 아, TV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거고. 아 몰래 찍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모르게 찍는 건 괜찮아요. 아~ 내가 모르게 찍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대놓고 찍으면은 카메라 부실 수도 있어요. 몰래 찍는 게 더 싫은 거 아니에요? 네? 몰래 찍는 게 더 싫지 않아요? 몰래 찍으면 모르잖아요. 일단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나중에 네. 올라가던 말도 일로 와 너 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얘가 소개해 주세요. 우리 불펜 보수 일로 와. 우리 불펜 보수 박재욱이라고. 박재욱이요? 강재욱입니다. 야. 네. 강재욱 최강야구. 강재욱이라고. 잘 모르시다 본데요. 아니 이제 시즌이 끝나가는데 이제야 좀 친해져가지고 이해하다고. 유정 선수 안녕하세요. 이성 선수. 다 해라 진짜. 그러니까 인터뷰 시키지 말라고 그냥. 별로 좋아하셨는데요. 뭘 좋아해요. 제가 좋아했어요. 나는 항상 사람들 대리만족 시키는 사람인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서운하라고 하는 건데. 아니 서운하지 마. 점점 별명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좀 조만간 지팡이 휘둘러야겠다. 지팡이. 근데 왜 지팡이 잘못 휘둘러서 그렇게 됐다며 머리가. 어? 아, 어? 어? 지팡이 잘못 휘둘러서 머리가 이렇게 됐다며. 아 사람들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팬분들. 상상력이 대단하시죠? 아 그러니까. 감탄하셨나봐요. 와. 정전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 지금 머리가 지금 특히 말 개털이요 개털. 왜요? 파마 했는데 다 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야. 다시 매직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난 매직을 할 생각이 없는데. 어 왜요? 매직하면 여기가 탱해 보여. 아니 나이 먹어가지고. 여기 텅텅 비어 보여. 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뭐냐 이거 있잖아 스킬 스왈로. 어 네네. 그걸 밀고 나가는 이제 그거 이유도 하나 있는데. 좀 슬픈 이유네요. 모자 맨날 쓰고 해봐요 야구. 다 모발 다 얇아져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분들, 네, 내가 보고도 깜짝 놀랐네. 여기 아, 별명 그만 썼으면 좋겠다. 하나로 좋다. 안녕. 어, 변현준수. 어제 삼진 세 개 잡았네요. 인연 주세요. 까먹고 있었잖아요. 아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연속 세 개 아니에요. 아 연속 세 개로 할까요? 아니요. 인형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필요 없죠? 또 그건 다른 거죠. 뭐가 달라요? PD님이 주신 거는 좀 다른 거. 기억 그건 먼저 기억하셨으면 제가 됐을 텐데. 기억했죠? 아, 저는 연속 그건 줄 알고 말을 안 해. 연속이에요? 안 한 건 줄 알았는데 말하셨으니까 주셔야죠. 아, 연속으로 할까요 그러면? 아니죠. 이미 말하셨잖아요. 아니죠. 저희 그걸 확실히 안 정했었네요. 필요 없다면서요. 저 이제 필요 없다 했어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언제요? 이제 많이 받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 언제요? 이럴 때만 말씀 잘하시고. 제가 언제요? 이럴 때만 말 잘하고. 아닌데요? 어제는 꿀밤 안 맞았어요? 어제요? 맞았어요. 꿀밤 안 먹고. 네. 맞긴 했어요. 맞는다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선수가? 이번에 추워졌고 계속 투수리 가냐고. 네. 한 번에 잡으면 안 되냐고. 저도 모르겠다고.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에스카! 레아스! 에스카! 에스카!
싱가 빙가. 일리에스랑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대화 안 돼요? 네, 제 영어 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못할 것 같아서 안 돼요. 나도 상식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사흘이 며칠인지 알아요? 사흘이 3일. 나흘. 네 번째. 보름. 보름? 15일. 맞아요. 보름달 15일. 맞아요. 보름 15일. 오, 사흘. 아유, 그거 저 유튜브 다 봤어요. 아. 애초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검색해가지고 다 알고 계신 거 저한테 써먹으면 안 되죠. 이거 검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 답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다 알아요. 저희 상식 퀴즈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중국의 수도. 중국의 수도요? 네. 베이징. 오. 일본의 수도. 도쿄. 미국은 어디야? 미국 워싱턴 DC. 야구 관련 상식이면 너 그런 거 안 해도 돼. 야구 관련 상식. 마트에서 치수까지 거리가 몇이야? 아, 모르는 거 알아요. 18.4번. 이런 거 하지 마요. 저 보내려고 하지. 몰랐으면 해. 아, 알죠. 야구 한 경기 아웃카운트가 몇 개야? 미안하다. 야, 상관없게 이거.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 그 있잖아요. 라이트 형. 라이트 형. 달에 처음 간 사람. 이 람스토. 이거 진짜 날 잡고 제대로. 진짜요? 해볼까요? 중요한 머리 안 돼. 날 잡고 제대로. 아, 사실 올림픽하고 상식 퀴즈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자신 있으세요? 아, 자신 없는데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죠. 지금요? 제대로 하기 싫대. 자신 없어도. 네? 할 거예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요? 진짜로. 세축이 형성수가 제일 그래요? 아니, 전 원래 좀 상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국의 수도가 어느 거야? 베이징. 베이징. 아, 베이징. 버치지. 그게 아니야? 태우면서. 네?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 레프트 향제요. 이걸 고급이요. 달에 처음 간 사람. 달에 처음 간 사람이요? 토끼요. 아니지 뭐 밤냥갱이지. 밤냥갱. 왜요? 걔는 달 뒤까지 갔잖아. 밤냥갱이요? 네. 토끼는 달 앞에 있지만은 밤냥갱은 달 뒤에 있으니까는 밤냥갱이 더 먼저 갔지. 달리 밤냥갱. 와. 달리 밤냥갱. 달 뒤? 달 뒤. 천재였다. 일본의 수도도 어딨지 않아요? 일본의 수도요? 나도요. 일본? 거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아요. 일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도쿄? 다행이죠. 예. 수고하시면 야구해라, 야구. 예. 홍선수 비행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엄마, 쌍둥이. 이름이요, 이름. 아, 이름 뭐였더라? 그거. 알지? 네. 그치, 뭐 말하는지 알지? 아, 그 있잖아. 비행기. 쌍둥이 맞잖아요. 쌍둥이는 아닐 거예요. 아무튼 형제. 맞아요. 형제.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아무튼 형제. 생각났어. 뭐야? 라이트 형제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보러 오는데 PD님 네. 딱 맞으신 거예요. 네. 아, 갑자기 생각나. 곰이 뭘 먹고 사람이 됐어요? 곰이요? 네. 마늘이랑 그거 아니에요? 마늘이랑. 마늘이랑 뭐였지? 파? 두파? 몰라. 야, 너네 천재다. 마늘이랑 파 아니에요? 마늘이랑 진짜 쑥쑥 부추 맞아요. 부추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쑥쑥. 어, 에이 장난치는 거 알겠네. 파 너무 아 지금 여기에 그 야구에 대한 뭘 알아보라고 아 지금 원래 다 알았는데 야구 퀴즈? 동생도 와서 저한테 내보세요. 야구 퀴즈요? 네. 형우의 첫 홈런은 몇 월 며칠? 몇 알아요 명진 선수? 모르죠. 그걸 몇 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작년인 거 맞죠? 그렇죠. 고명준. 됐다. 방금 그 문제 내려 했는데 방금 어떤가요? 오다 보면 바로 발설해버려. 누구한테 쳤는지? 네. 명준이한테 질문하려고. 벤자민? 맞죠? 어떻게 하지? 고명준 선수가 관심 있잖아요. 혹시. 혹시. 명진 선수는 몰랐을걸요? 전 맞췄어요. 제가 여기 KT거든요? 맞아요. 맞지? 난 KT 맞지? 난 알아. 너 카스타노. 그거 알잖아. 형우
세 글자. 당연히 세 글자겠죠. 네 글자일 수도 있고. 카스타 너도 네 글자잖아. 아, 오른손 투수잖아요. 왼손 투수구나. 누구지? 야, 이, 형은 초판만 투수 이유리. 두 분은 저보다도 못하시네요. 이유리 아니야? 굉장히 친구 별거 없네요. 진짜 없어요. 진짜. 너, 어, 나 알아. 1번 타자. 어, 1번 타자. 승부 삼진. 몰라. 롯데. 어, 롯데. 선수가 몰라요. 아, 나 진짜 아는데. 롯데 1번 타자 7만한 사람 누가 있지? 그냥 좀 기억해요. 강현준 선수님 세 분이랑 상식 퀴즈 하는 거 괜찮아요? 그 램프 가서. 네, 전 좋아요. 효고 선수가 벽현 선수가 제일 못할 거라고 했어요. 네, 제일 똑같아서 제가. 고개를. 일단 명준이가 제일 안 똑똑하고. 유튜브 하는 거 보면 답 나오잖아요. 네. 아, 이제 공부해야겠다. 안 돼.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 오늘부터 공부해야겠다. 저희가 시험 범위 내드릴게요. 네. 영어예요? 다 전체적으로. 제가. 네. 서반 선수 저희 추석 용돈 영상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기 서반 선수 엄청. 네. 화제예요. 아, 다 삼촌하고 다 뭐 족. 삼촌. 다 삼촌이라 그러고 다 조카하고 싶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뱉은 말이었는데 이게 사장이 있을 줄 몰라. 팬분들 막 뒤에 보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요? 달라고? 안녕하세요 조카 막 이러고. 저 조카예요 막 이러고. 쭉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조카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봤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진짜 조카들은 연락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네. 조카들은 안 오고. 진짜 조카들 안 오고 가상의 조카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설에 좀 큰일 나시겠네요. 설에요? 뭐 네. 가야 집을 가야 뭐 제가 안 만날 줄 알고 그렇게. 아니 근데 일정이 어쩔 수 없잖아. 추석에도 집을 못 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계좌가 있죠, 계좌. 그냥 정이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줘야 또 뭔가 그런 게 있지. 그냥 계좌로 딸랑 넣어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 인터뷰한 이유를 계속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기 전에 만난 사람들이 맞아요. 다 잘하고 있어. 저희 그거 지금. 오늘도 잘하겠네요. 어, 그러니까. 오늘 못하면 스티브 안 찍어도 돼요? 오늘까지 잘하면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잘하면 한번 믿어볼게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깥쪽으로 빠져앉아요. 잡아 당겼습니다. 오른쪽! 당장을 넘습니다! 서관 선수! 저희 말이 맞죠? 저희 말이 맞잖아요, 서관 선수. 뭐가요? 맞죠? 저희가 어제 말했죠. 뭐가요? 저희랑 하면 잘하신다고. 어제요? 잘했어요? 데뷔 첫 투자했어. 안타 하나밖에, 홈런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왔어야 돼요. 두 개는 나왔어야. 홈런 한 개보다 안타 두 개가 나아요? 아, 그건 아닌데. 봐봐요. 아니, 안타 아니요. 안타 두 개가 더 낫죠. 두 번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타점을 못 낸 안타랑 타점을 낸 홈런 하나랑 뭐가 더 좋을까요? 물론 타점이 더 중요하지만 잘했어요. 네. 또 잘하신 거 맞죠? 잘했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이요? 무슨 소감이요? 홈런. 기분 좋죠. 그쵸? 기분 좋죠. 기분 좋고 두 자릿수 홈런 친 날에 또 계속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거 같아요. 네. 엄청 한바구선 지으시면서 그거 하셨다고요? 아, 그 팀이 이기고 있으니까. 팀이 좀 더 달아나는 점수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분 좋았던 거지. 내가 두 자릿수 홈런을 쳐서 아 너무 좋아 이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네. 잘하시겠네요. 이랬습니다. 오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네. 근데 왜 갑자기 또 오세요? 중요하니까. 언제는 안 중요했나요? 갑자기 아니요. 언제는 안 중요했어요? 안 올 때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았다? 방금 요즘 중요한 경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중요한 경기인데 저는 항상 중요해요. 매 경기 매 경기. 근데 매 경기 안 찍잖아요. 매 경기 안 오시잖아요.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부터 수고하려고요. 강현수가 10세이브 공직됐어요? 어딨어요? 없어요? 네. 왜요? 신이 없었잖아요. 아, 병현수 공직됐어요. 병이 없어졌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강현수가 들고 내려온 건 맞죠? 네. 바깥쪽으로 빠져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삼진업. 오늘 경기로 인해 기박힙니다. 야, 아니 김... 신이 옆에 글러브에 넣어놨어요. 저는 안 됐어요.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아니요. 물어봐요. 뭐 없어진 건 어때요? 차차림 차차림 은민이랑 동이잖아요. 은민이 잘 챙겨주셨어요.
또 저한테 생각하다가 말했어야죠. 옆에 계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도 안 하는데. 아. 찾아주세요. 찾아주면 뭐 할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주세요. 커피 한잔 사드리고. 그 정도예요? 고작 숙제이고 고객 가치가? 어떤 커피인 줄 안 말했잖아요, 제가. 어떤 커피인데요? 혹시 모르죠. 어떤 커피인지 모르죠. 북한이 홍롱봉 잡은 사람을. 아니, 그거랑. 아니, 그거 다르잖아요. 그 정도죠. 오타니는 한 여기 있으면 조경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데미보다 더 작아요. 데미보다 크죠. 아, 데미보다 작아요. 근데 그거 누가 가져갈 일이 없지 않아요? 그냥 떨어졌나?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쵸? 피디님이 안 가져가셨어요. 제가 왜 가져가셨어요? 돈이 떨어져서 못 찾는 거 있어요. 저희가 아무 공기나 가져가서 왔다가 받을게요. 아, 그래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믿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명현 선수는 어디 상식에 강해요? 어디 상식? 형우 선수는 이과라서 과학, 그리고 명준 선수는 역사를 좋아하세요. 저요? 저 그냥 골고루. 명현 선수가 저요? 이과? 나도 인간데. 어? 확실한 공부가서 이과 인간. 야, 공부가 인간 나와줘, 우리. 그니까, 운동부에서 이과 인간. 너도 운동부에서 이과로 나와. 야, 네. 현우 선수도 잘해요, 그러면? 저요? 수학. 수학이요? 아니요. 수학 포기한 지 오래예요. 이과라면서요. 아, 솔직히 인생 살면서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 곱하기라. 나누기. 나누기까지는 알아요? 나누기 때는 솔직히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요? 네. 왜요? 나누기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 뭐네요? 7점 곱하기 9 나누기 1인수. 그러니까 나누기 필요하잖아요. 필요 안 해. 타일 어떻게 나눠? 타일? 타일을 어떻게 나눠? 모르네. 구 자체가 뭐죠? 타일 어떻게 계산하는데? 몰라서 그만한 거다. 하다가 모르면 어떡하나. 그럴 거예요. 정현 선수는 곰이 뭘 먹고 사람이 됐는지 알아요? 곰이요? 네. 마늘. 두 개예요. 파 아니에요? 아닌데? 잠시만. 마늘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짠 거예요. 명준 선수는 부추래요, 부추. 쟤 부추는 집했다. 파랑 살짝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맞죠? 알려줄까요? 아니요. 들으면 아 할걸요? 아, 파 비슷한 건데. 맞아요. 초록 색깔. 초록 색깔? 초록 색깔. 쑥? 어, 맞아요. 다 알려줬다, 진짜. 아니죠. 아니, 다 알려줬죠. 아니죠. 문준 선수랑 정현 선수. 색망고? 색망고 상식 퀴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저요? 15억점. 네? 15억점. 군제도 먹고 현 선수 비행기도 다 만들었어요. 비행기요? 라이트 엔진. 어? 맞아요. 네. 물은 몇 도에서 그렇게 해요? 물이요? 100도인가? 역시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억을 잘 저요? 아, 어제 그래요? 영상 몇 번 돌려봤어요. 어제요? 어제 딱히 안 배워봤어요. 왜요? 엄청 잘 돌려본다 했잖아요. 어제 거는 한 몇 번 타격 자세랑 타이밍만 보고 그리고 안 봤어요. 몇 왜요? 몇 봤어요. 이제 별로 내 잘한 영상에 관심 없어요? 지원 선수 물어칠 때 저희가 간 거 처음이에요. 진짜요? 아 왔네. 그쵸? 부산에도 없었고 대구에도 없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쵸? 부산에서 쳐야 되는데. 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쳤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부산에서 한번 쳐보고 싶어요. 저 그 인형 받고 싶어요. 아 한 번 인형? 네. 받으면 누구 줄 거예요? 받으면요? 엄마나 누나 줘야죠. 주경수 중에 뭐 제일 잘했어요 그러면? 주경수요? 역사 제일 잘했어요. 역사? 네 역사. 역사는 그나마 외우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있어요. 중3 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나갔잖아요. 중3 때가 코로나였어요? 중3 때가 코로나였어요. 어깨 됐다. 응, 하다가 나갔는데 쌤이 갑자기 저희 담임쌤이 국어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저 뚝뚝이었어요. 쌤이 50점 막 맞아보래요. 시험 때 50점 넘겨보래요. 네. 야구 국어 시험을? 네, 국어 시험을. 야구한테 50점 큰 점수예요. 아, 시험하시나? 웃는 거 태웠어요? 저는 자신 있어서 알겠습니다. 50점 넘으면 아이스크림 터지겠어요. 그래서 그때 벼락치기를 이틀인가 했는데 그거만? 그거만. 네. 71점 잘했는데요, 진짜? 그래요. 잘했다 이거. 똑똑하네요. 저 선생님한테 벼락 아니면 안 받겠다 했는데 선생님 설레임 사오시더라고요.
그냥 전형적인 안에서 그렇지 하면 잘하는 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번 소설책에 빠져있어요. 소설 한번. 진짜요? 뭐 봤어요? 근데 소설책도 다 로맨스 봤어요. 그게 소설이 재밌잖아요. 로맨스 소설 좋아해요? 이름 뭐였지? 유명한 거 있는데 주인공이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 안 나는 거. 이세계 뭐 있어요? 지금 뭐예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뭘 알아야 찾아보죠. 진짜 이세 그 몇 살 때 읽은 거예요, 이게? 그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야구하면서 책 읽고 읽는 거 자체가 대단하네요. 그래요. 근데 소설책 아니면 안 읽어요. 시책? 시책 아 시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아 이거는 너무 시가 뭐예요? 네? 시 언어? 시집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가 아니라 시 전라도 사람인 거 얘기해주세요. 시 시를 읽으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그